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차 혼잡이 심한 무안 낙지 골목에 대형 공영주차장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공영주차장에는 대형 버스 5대를 비롯해 200대 차량을 세울 수 있으며 기존 주차타워와 도시재생 주차장을 포함해 무안읍 중심 상가의 주차 공간이 300대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완도군이 지역 향토 수종인 완도 호랑가시나무 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은 시범 사업 대상지인 구내면 영풍리 마을 숲에 완도 호랑가시나무 묘목 3,500주를 시범 식재하고 매년 10헥타르 이상의 산림에 완도 호랑가시나무를 식재, 숲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이 조선을 만난 시간 프로젝트에 참여할 배우를 모집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강진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을 모티브로 만든 주민 참여형 문화관광 콘텐츠로 사이제를 배경으로 마당극과 저작거리 곳곳에 재현 꼭지 코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13대 한국애총 전라남도 연합회 회장에 임점호 현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임점호 전남예총 회장은 전남예술인센터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전남예술상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전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